안녕하세요, 포레이커입니다. 칸젠준과 베이스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다음날 로낙을 출발해서 하산을 위해 칸바젠 로지로 다시 갑니다. 칸바젠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자누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누 피크는 클라이머들에게는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 3대 난제라는 매우 어렵고 힘든 봉우리입니다. 자누 뷰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칸바젠 앞에 있는 군사콜라를 건너가야 하는데 폭이 넓지 않은 급류에 통나무 다리가 있어 고프로를 들고 촬영을 하며 건너가다 그만 중심을 잃고 고프로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서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여길 건너오다가 그동안 거의 10일 동안 찍은 영상 다 날아갔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꼭 이런 일이 생기네요. 영상의 한 70%를 고프로로 찍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고프로가 물에 빠졌고 저거는 뭐 금주에 휘말려서 어디선가 나타나겠죠. 속에 들어가서 다 찾아봤는데 못 찾겠습니다. 물살이 워낙 세서 여기까지 내려와 봤는데 뭐 고프로가 가벼우니까 뭐 쑥쑥 잘 굴러가겠죠. 자누는 보러 가기 힘들겠네요. 날씨가 이래서 자누보다도 마음이 착잡하네요. 제가 12월 동안 찍은 영상이 그냥 다 날아가니까 이게 뭐라고 허탈하네요. 허탈해. 산행은 잘하긴 했는데 제가 산행하면서 작업한 영상들은 다 날렸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다행히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메모리를 바꿨습니다. 메모리가 5일기가 다 차서 어제 메모리를 바꿨기 때문에 어제까지 산행은 무사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세! 그게 이제 생각납니다. 고프로야 뭐 다시 사면 되는데 메모리 때문에 그런 거지. 메모리는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낙 로지에서 지금 1시 정도 됐는데요. 눈이 아주 많이 내리네요. 자누를 안 간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로낙 로지. 그래서 저 위에는 더 왔을 것 같으네요. 어제 밤에 눈이 많이 온 게 아니라 어제 오후부터 온 거죠. 저희가 자누에 갔으면 눈 맞고 왔을 뻔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을 먹고 이 로낙 로지를 떠나겠습니다. 저 앞에 로낙의 로지가 보입니다. 이제 로지를 출발하고 있고요. 저 앞에 왼편 위로 자누가 보입니다.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오늘도 날씨가 좀 연무가 살짝 껴 있습니다. 앞에는 야크들이 출근하려고 하고 있군요. 얘네들은 양방향으로 출근하나 봅니다. 눈이 한 10cm에서 한 15cm 정도 와서 그래도 눈 쌓인 것을 보여주는데 저쪽으로 이제 보이는 변으로 칸젠준과 베이스캠프 방향이고요. 자, 저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뭐 오늘 중으로 해발고도 한 2200m까지 한 2000m를 내려갈 겁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다 스마트폰 제 거 갤럭시 S21로 찍고 있으니까 약간 영상이 흔들리는 감이 많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칸바젠 로지에서 돌아오는 비탈길을 돌아왔습니다.
눈이 내렸더니 꽤 위험하네요. 이제 저희는 저 앞에 이제 군사의 평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보입니다. 거기로 내려갈 겁니다. 히말라야에서 아무도 안 밟은 눈을 밟는 것도 기분이 묘하네요. 그러나 매우 위험합니다. 조금만 미끄러지면 휙이니까 저 벼락 아래로. 자, 가보겠습니다. 네, 건너편에 이제 보이는 길이 이제 올드웨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는 게 이제 뉴웨이인데, 이 뉴웨이를 코비드 기간 중에 그 만들었답니다. 저희가 그 몇 군데 다닌 데 중에 제가 이제 21년부터 다닌 데 중에는 길이 새로 난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 눈이 살포시 화강암에 덮여 있어갖고 밟을 때마다 미끄러웠고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이렇게 화암을 전체를 깔아가지고, 물론 저 계곡에 돌이 많으니까 그걸로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 올라올 때도 생각했지만 계단 진짜 저쪽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순 계단으로 만들었길래 히말라야 산행지축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휴, 많이 흔들리네. 썩어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네. 지금 이제 해발고도가 3900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숨이 좀 차긴 한데요. 저 군사 가면 3100이니까 거기 가면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날도 따뜻해질 거고요. 제가 올라갈 때 이 모습을 찍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은 왼쪽에 이제 뾰족한 산 아래에 봄 언덕이 있습니다. 그 너머로 해서 거기가 이제 캄부젠입니다. 네, 지금은 해발 3600m고요.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 내려왔는데요. 점심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눈이 거의 녹았습니다. 아직도 군산은 한 시간은 더 가야 됩니다. 눈이 내린 다음에 녹아서 습도가 차오르니까 이끼가 있는 곳이 뭔가 좀 더 느낌이 더 묘해지네요. 바위 위에 이렇게 얹어 있는 것도. 네, 아침에 캄바젠에서 출발한 지 4시간 45분 군사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군사가 멀었네요. 물론 갈 때도 캄바젠까지 꽤 멀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3000m에서 4000m를 휴식 없이 올리느라고 그랬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군산은 목장 마을이네요. 구로채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구로채 가보겠습니다. 군사 로치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는데 로치 주인이 제가 고프로를 잃어버린 걸 알고선 차를 한 잔 주면서 이곳에 와서 내게 불행이 생겨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로치 주인의 뜻밖의 위로와 네팔리들의 소박한 친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이곳은 5일 전에 예, 들어왔었던 네, 군사마을 입구의 다리입니다. 예, 지금 군사마을을 떠나서 예, 파레라는 로치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파레하고 이 군사 간의 구간에는 제가 여지껏 본 예, 가장 많은 랄리그러스, 레드 랄리그러스 구간인데요. 지금 아직 개화 시기가 안 돼서 4월 중순이 넘어야 개화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몇 그루 안 펴 있는 것만 가지고도 향기가 막 코를 찌릅니다. 네, 파레마을 입구입니다. 아, 지금 3시 반이고요. 2시간 반 정도만 더 가면 감나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오늘 감나까지 가겠습니다. 페라에서 감나까지의 구간은 3시간 반이 걸렸고 하산길 같지 않게 계곡과 능선을 수없이 오르내리막으로 많이 지친 상태로 감나의 도착은 저녁 7시 반이나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 무릎은 무리한 산행으로 피로가 누적이 되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거의 20km였죠. 20km. 그리고 11시간, 예, 10시간에서 11시간 사이였는데 그 정도로 해발 4200에서 해발 2000m까지 내려왔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내려왔더니 무릎이 좀 아프네요. 예, 오늘은 이제 세카둠으로 갑니다. 세카둠에서 여기서 세카둠까지 한 6-7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예, 세카둠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집을 타고 예, 다플레중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오늘 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도 곰파가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언덕 위에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산정에는 눈이 왔네요. 여기는 세카둠 2km에서 3km 전입니다. 세카둠까지 가는 길도 하산길이지만 예상외로 8시간 정도 걸렸고 스마트폰도 방전이 돼서 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카둠에 도착 후 다음날 아침에 지프로 다플레중으로 이동합니다. 세카둠에서 다플레중까지는 오프로드 지프로는 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다플레중까지 오후 3시에 도착했으나 다음 도시인 일란 방면으로 로컬 지프나 버스는 다음날 아침 6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하루 숙박했던 다플레중의 호텔입니다. 음식이 토속적이고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다시 다음날 지프를 타고 8시간 걸려 버드라프르 부근까지 갔다가 공항까지는 툭툭을 타고 갔습니다. 드디어 하루종일 탈 것을 타는 마지막입니다. 걸어서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끝내주네요 아주. 도착한 날은 네팔의 새해였습니다.
도심이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네, 카트만두 공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동방항공을 타고 네, 쿤밍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이번 여행은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 뭐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미그레이션도 나왔고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데 돈을 다 털었어요. 지금까지 2024년 칸젠준가 트레킹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